예, 상미 정말 고생 많이 하네요. 예, 진짜 예? 고생 많이 했어요.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옛날 고생. 얘가 사실은 엄마 때문에 그래. 결혼을 못하게 된 동기가 그렇지, 내가 있는 거야. 엄마 케어하느라. 그래도 엄마한테 효자. 얘 진짜 진짜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양. 달걀통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지금도 안 좋으시지? 예. 얘 몇 년째냐? 네. 20대부터 그럼. 엄마 뭐 병간호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40년. 그럼. 40년 한 게. 얘가 대단한. 얘가 얼마나 착하냐면 이제 엄마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생활이 돼야 되잖아. 그러니까 출근을 어디로 하냐면 청주로 해. 그 먼 데를. 근데 청주로? 가기 전에 엄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엄마 먹을 걸 옆에다가 드시기 좋은 거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알바를 했다. 알바. 만들어 놓고 가고 근데 아이고. 엄마가 또 이제 몸이 불편하시는데 드시는 걸 또 적게 드셔야 되는데 많이 드셔가지고 얘가 더 많이 고생을 했지. 아유, 하여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효녀 딸이었어. 엄마 몇이시니? 엄마 지금 이제 90 되셨어요. 야, 근데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게 참 대단하다. 너 네 덕에 살아계시는구나. 네. 그럼.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엄마 복이지요. 저 같은 딸 만난 것도. 너는 진짜 하느님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부모한테 잘한 거 해갖고 그러니까. 앞으로 너는 그럼. 또 울어. 편안하게 살게 해주실 또 거야. 또 울어. 해주실 거야.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 이제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. 왜 다 보상받는 거야. 그럼. 좋은 사람 받으면 혼자 힘으로 다 이룰 수는 없어. 그동안에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보냈냐고. 어머니 모시는 거야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지만 자식도 긴 명예 효자 없다고 그거 정말 힘든 거야. 근데 복받아. 분명히 복받아. 하늘이 그냥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야. 근데 복이 왜 이렇게 늦어? 아유.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오빠가 책임져 사금이. 아니 그러니까 책임져. 오빠가 상미 책임져. 내가? 누구 상미하고 또 상미만? 상미, 상미를 근데 책임져서. 근데 그 상미 의사도 들어봐야지. 내가 무조건 선배라고 그래서 아니, 주제 넘게 내가 좋대. 상미야 뭐. 좋대. 아니 상미한테도 물어봐야지. 정말? 옷도 잘 입고 뭐. 아니 뭐 속은 속빈 강강정. 옷만 잘 입으면 뭐래. 이제는 이거는 뭐 그냥. 여유도 있고 그러시니까. 오빠가 책임져. 오빠 한번 믿어봐. 아유 과분하지 뭐. 오빠 한번 밀어줘. 너기 밀어주는 데냐? 이숙이 밀어주라. 이숙이 아까 너 누구 이계인이 밀어주라 그랬지? 그러면은 너무 화들짝 아니야?